네,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15회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좀 촉박한 데다가 교재도 누굴 좀 빌려줘가지고 교재를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답변이 조금 늦었네요. 자, 일단 한번 다시 질문 주신 사항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이제 1작업에서, 자, 우리 여기 있는 데이터, 그렇죠? B4셀부터 시작해서 H12셀까지 범위로 블록을 설정한다. 이것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자, 위쪽에 삽입 눌러주시고, 피벗 테이블 들어오신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이쪽 위치, 자, 클릭하신 다음, 자, 기존 워크시트가 이제 저희 3작업이죠. 그래서 제3작업 들어오셔서 B2셀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조건을 보니까 성별과 동아리 창단별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별을 보니까 성별이 행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창단이라는 것이 자, 열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성. 자, 얘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값으로 와야 되고요. 관람객 호응도. 자, 얘도 값으로 떨어져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심사위원 점수. 얘도 값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또 보셔야 되냐면 출력 형태하고 조건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여기 값이 어디로 와 있냐면은 이쪽 그열 레이블에 있는 값 말하자면 여기 합계 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 있죠. 합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계산식이 이루어져 있는 이열 레이블에 있는 이 값이 어디로 떨어져 있냐면 행 레이블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서 요 값을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끌어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그 함수를 바꿔주는 거는 이제 여기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자, 우리 그 함수를 바꾸는 거 어디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 이쪽 그 화면에서 지금 함수로 들어가 있는 이 합계 부분을 더블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평균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클릭, 평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디서 바꾸면 되죠? 자, 여기 그 값필드 설정에서,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서 값필드 설정 들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함수를 원하는 함수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이쪽 화면에서 바꿔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 관람객이란 말 옆에 호응도라는 말이 또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평균값을 바꾸실 때 평균으로 지정하고 자, 옆쪽에다 자, 띄어쓰기를 하시고 호응도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 심사위원도 보니까 점수라는 말이 또 붙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쪽 뒤쪽에다 그냥 점수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더블클릭하셔서 함수를 바꾸실 때 여기에 점수, 이쪽에다가 이름을, 사용자 계정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잘하셨으면 이제 얘는 좀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동아리 창단을 그룹화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아리 창단, 그룹화하기 위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자, 이게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서 그룹화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룹 들어오시고 자, 월별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월별이 아니라 출력 형태 보니까 2000년, 2004년, 2005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월별이 아니고 연별로 자, 이렇게 그룹화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2000년, 2004년 연도별로 그룹화해서 보여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이번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죠?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오셔서
피벗 테이블에 지금 되어 있는 설정 사항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명함, 요거 체크해 주시고, 빈 셀에 대해서는 별을 몇개 넣어라 하는 대로 별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요양비 필터 들어오신 다음에 행총합계 표시, 요거를 항상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처리하셔야 될 내용이 출력 형태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니까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우리 홈탭에서 지금은 여기 가운데 맞춤만 해 주시면 모든 처리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행 레이블에 대해서 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정렬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행 레이블에서 자, 여기 클릭하셔서 자,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자, 혼성이 자,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자, 이것도 이름을 좀 바꿔주셔야 되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성별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하셔서 동아리 상단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열이 좀 좋으면은요,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력 형태와 같이 잘 맞춰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